어디로 튈지 모르는 엉뚱함과 장난기 가득한 얼굴, 농장 동물들의 악동 대장, 수십 마리 개성 강한 동물 친구들과의 신나는 일상. 현이의 우당탕탕 농장 얘기 속으로 여섯 번째 이야기, 아기 염소가 태어났어요. 충남 아산시 도곡면 현이네 농장. 아침 일찍부터 밖으로 나온 현이. 양손으로 바구니를 힘겹게 든다. 뭔가 묵직한 게 들어있나 본데. 현이 어디 가? 달걀 가지러 가요. 달걀 가지러? 네. 근데 이거 뭐야? 사냥감이잖아요. 뭐 하려고? 산삼 쫓기게요. 산삼. 산삼 쫓게? 응. 현이 수탉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많다. 때마다 달려드는 그의 매몰찬 공격. 달걀을 가져오는 것은 현이에게 두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다. 강력한 무기, 바로 리모컨 자동차가 있기 때문. 적들을 향한 매서운 기세와 최고의 스피드. 접근하려던 닭들은 우왕좌왕 흩어지고 갑작스런 자동차의 등장이 도망가기 바쁘다. 방금 뭐가 지나갔냐? 현이 최종 목표물 수탉을 겨냥하여 정신을 집중한다. 끈질긴 자동차의 공격. 결국 수탉은 현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다. 멀리까지 수탉이 도망가는 것을 확인한 현이. 처음으로 마음 편히 꺼내어 만져보는 달걀. 오늘따라 유난히도 윤기가 흐르는 듯하다. 달걀 꺼내기 성공?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자랑스럽게 돌아서고,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자신이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야, 기분 좋아? 어? 네. 왜? 장딱이. 수탉을 가리키려 손을 내미는 순간 달걀 떨어지고, 닭을 쫓으려 내민 발에 어떻게 가져온 달걀인데. 고고고고고 쌤통이다. 이렇게 허무할 수가. 결국 현이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꽃단장 하시는 엄마. 호기심 뽀이 한참을 유심히 쳐다본다. 엄마가 외출하시려나? 입술을 곱게 바르시고. 엄마 뭐해? 아, 엄마? 엄마 화장품 샀다. 예쁜지 보려고. 예뻐? 응. 그럼 엄마 밥 주고 올게. 응. 장난꾸러기 현이 엄마가 나가시자 밖을 한번 살짝 보고 엄마 것을 슬쩍. 현이야, 여자 립스틱은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니? 설마 네 입술에 바르려고? 엄마가 예쁘게 해줄게. 엉뚱하게도 대랑이가 레이더망에 걸렸다. 대신하지만 예쁘다. 어때요? 저 이뻐요? 대랑이 아줌마, 현이 분장 솜씨가 마음에 든 모양인데. 그 보답으로 다가가 쪽 이마에 입술 도장을 찍는다. 아, 애정 표현이 너무 진했나? 기습 뽀뽀에 현이는 당황했다. 그때?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저게 나? 돼지. 뭘로 이러는데? 응? 돼지. 엄마 거? 아니요. 그러면? 저거요. 야, 이거 엄마 오늘 사온 거잖아. 아유,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엄마 새로 산 건데. 새 립스틱을 돼지코에 바르는데 다 썼으니 혼날만 하다. 죄송한 마음에 괜히 크게 울음을 터뜨리고 변명도 해본다. 엄마 말리면 울으시다. 엄마, 저는 잘못이 없으시오. 엄마, 이거 씻는 물인데. 야, 씻어라. 결국 대랑이와 사이좋게 세수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그날 오후 낯선 차량 한 대가 현인회를 방문했다. 얼마 전부터 무리들과 떨어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임신한 염소. 아빠가 특별히 의사 선생님께 전화 연락을 했다. 과연 임신한 염소는 괜찮은 것일까? 우선 청진기로 아기 염소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몸에 이상으로 체온의 변화가 생겼는지도 검진. 그렇게 염소는 몸 구석구석 진찰을 받았다. 현이도 염소에게 아무 이상이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주었다. 뭐 진찰 결과 새끼는 뭐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단지 하나 이제 요새 뭐 추위가 있으니까 추위에 좀 보온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그것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단지 임신으로 예민해졌을 뿐 아주 건강하단다. 추운 건 싫어. 곰신이야? 고요한 낮 누군가가 안방으로 침입을 시도한다. 현아, 너 또 무슨 꿍꿍이 속이니? 아빠의 단잠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다행히 깊이 잠든 아빠를 뒤로 하고. 어? 저기 뭐라? 귀신이여 사람이여, 너희 정체를 밝혀라. 분명 귀신은 아닌 듯한데 가는 길이 무척이나 힘겨워 보인다. 근데 여기 덥고 잡은데. 현이 가져온 이불을 염소가 불편하지 않도록 볕단 위에 넓게 깔아준다. 이불을 낯설어하는 염소를 위해 직접 눕는 시범까지. 따뜻하겠지? 친절도 하셔라. 그래 현이야, 너밖에 없다. 동현. 어? 나디근 목소리? 이거 사람 넣는 거지? 이거 어이구 참. 다 이래. 강아지 사료를 주고 있던 엄마, 이불 쓰고 가는 현이를 발견하여 쫓아온 것. 자기 마음을 몰라준 엄마가 너무도 야속하다. 우리 착한 현이 울리지 마세요. 현이 왜 그랬어? 염소 깔아주려고 그래요. 염소 깔아주려고. 네. 아, 새끼 나올 것 같아? 네. 어휴, 그래 알았어. 그럼 깔아주자. 얘랑 예전이랑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미 출산 예정일을 훌쩍 넘겨버린 임신한 염소. 엄마와 현이는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된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염소 볕집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는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새끼를 낳으려는 것일까? 순간 진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염소. 때늦은 출산이라 위험하기만 한데 과연 순산을 할 수 있을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증은 더해만 가고 그렇게 홀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진통이 시작된 지 몇 시간째 새끼 염소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염소의 출산. 생사를 찢어내는 이 아픔을 그 어느 것에 비교할 수 있을까? 찢어지는 비명 끝에 드디어 첫 번째 아기 염소가 태어나는 순간이다.
어미 염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온 아빠와 현이. 새끼 낳네? 아, 새끼? 어, 저 새끼 낳는 거야. 새끼? 어. 10분 후, 둘째 아기 염소도 앞다리를 내놓고 둘째를 낳는 중에도 첫째의 체온 유지를 위해 연신 양수를 빨아주는 어미 염소. 그렇게 어미의 정성으로 아기 염소는 건강한 첫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출산 고통은 뒤로 한 채 아기들을 위해 입으로 털을 말려주느라 정신없는 어미. 그런 조건 없는 희생과 새 생명의 탄생을 현이가 지켜보고 있었다. 고생한 어미 염소를 위해 현이 가족이 특식을 마련했다. 이제는 잘 먹을 수 있겠지? 어느 때보다도 힘든 출산이었지만 긴 시간을 견뎌낸 어미 염소도 그리고 용기를 내준 아기 염소들도 모두 모두 잘해주었다. 신비로운 생명의 숨소리. 이제 새끼 염소도 어엿한 현인의 동물농장의 새 식구가 되었다. 앞으로 현이의 사랑 받으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거라.